안녕하세요. 오늘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상황을 한번 마감장 방송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시장이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시장이 사실 그 좋지는 않았죠. 특히 이제 그 토요일 날인가요? 예, 미국 시장이 상당히 폭락을 했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 날 끝났지만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목요일 날보다는 아마 금요일하고 월요일이 좀 장이 안 좋지 않겠냐. 이미 그 목요일 날은 오히려 장이 올랐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에 아마 만기일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뒤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랬는데 진짜로 금요일 날 많이 폭락을 했지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도 조금은 장이 어렵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기관하고 개인들은 이제 처음에 아침부터 사다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매수가 담으면서, 한번 볼까요? 예, 투자 집계를 보면, 시간대별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재밌는 현상이 변했죠. 시간대를 보면, 외국인들은 아침에 좀 파는 척하더니 코스피를 매수를 가담했고요. 코스닥은 팔다가 강력 매수로 전환하면서 예, 10시가 다 돼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개인들이 더 대체적으로 다 팔았죠. 개인들은 보면 예, 아침에부터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오히려 샀다가 오히려 막판에 가서 예, 2시 이후에 매도 전환했고요. 기관들은 꾸준히 지금 코스피는 매수했고요. 코스닥도 팔다가 매수해서 전체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에 13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많이 만회를 했고 코스피는 4, 5포인트인가요?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마지막에 좀 밀렸습니다. 개인들이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차 실현 나오면서 자 이건 뭐 중요한 거보다도 우린 가치 투자자고 예, 장기 보유자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들고 가냐가 중요하죠. 이미 제가 그 수소차에 대한 정부 수혜 또 더군다나 예, 매년 5년 동안 그 자그마치 5,100억씩 5년 동안 정부 지원과 그다음에 현대차 넥소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지원금이 1,450억인가요? 예. 정확한 액수가 지금 머릿속에서 지워져 있는데요. 그것을 또 추가 지원하는 방향 또 그다음에 지난번에 현대차에서 2030년대부터 수소차에 수소전기차에 대한 50만 대 양산 체제로 가겠다. 따라서 수소차가 목요일날부터 올랐나요? 계속 강하게 올라와서 상당히 잘하고 있죠. 오늘 전체적인 종목이 예, 지난번에도 이미 유튜브에서 알려드렸지만 우리 잘 들고 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예, 대표적인 종목이 우리가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는 한번 차 실현하고 또 샀습니다. 여기서 한번 급등 나왔을 때 210%를 먹고 그때 당시에는 수소차보다는 일단 다이아몬드 가공업체로 더 유명했기 때문에 이때가 2016년 10월 달에 매수했어. 이때 2015년이군요. 15년 10월 달에 매수해서 갖고 와서 지금 수익이 짭짤해서 210%를 먹고 1차로 한번 산 매도했다가 추가 매수 여기서부터 이제 또 추가 매수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도 없이 앞으로도 더큰 수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력 보유한다고 해서 자주 사줬습니다. 당연히 사서 들고 가야 될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COD 히터를 만들고 있는 우리 산업. 그동안에 주가는 잘 가다가 못 갔죠. 우리가 처음 살 때가 여기서부터 매수, 2015년부터 매수해서 갔다가 떨어졌다가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간 건데요.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지요. 그렇지만 다시, 예, 오늘은 우리 산업만 못 갔습니다. 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나오면서 못 갔는데요. 이게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장기로 보유해야 될 종목입니다. 또, 아울러 일진다 이제 충전소 만드는 EM 코리아하고, 그죠? 또 하나가 이제 효성중공업이 충전소. 물론 EM코리아는 자회사인 EM솔루션이 만드는 거고요. 효성은 자체적으로 예,
기호성중공업은 자체적으로 충전소를 만들어서 참 차트가 신규 어떡하라? 신규 상장도 시초가를 깰 때는 팔고 도망가라. 이제 차트를 만들고 왔으니까 매수 가담하기 좋은 자리다. 이렇게 가고 있죠. 예, 잘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마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60일 돌파하고 굉장히 매물대도 없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에서 순식간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모듈 온도 조절 장치인 인지 컨트롤러라든지 뭐 워낙 많아서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갔고요. 그다음에 유니크라든지 이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워터펌프를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말고도 지금 모듈을 공급하는 온도 장치 모듈을 공급하는 인지 컨트롤러스 있었고요. 그다음 제이 요즘에 이제 요게 많이 뜨고 있죠. 제이 NK 히터, 예, 오늘 급등 나왔고요. 거기다가 뉴로스까지, 뉴로스 다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만질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 다음에 모토닉, 그죠? 예, 다 한온 시스템 역시도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얘도 그 컴프레시아 친환경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수소차와 탑재하는 또 뉴인텍도 뉴인텍 뭐뭐 워낙 뭐 많아서 뉴인텍 역시 뭐냐면 수소차에 탑재하는 그 콘덴서 그거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풍국주정은 이제 자체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술 원료를 만드는 회사죠. 풍국주정이. 그래서 풍국주정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일단 자회사가 그 수소가스를 만드는 거죠. 알코올 수소가스를 만드는 게 원래 이제 수소차는 이제 수소가스를 충전해서 그것을 전기로 구동시킨 다음에 배출할 때는 물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것이 뭐죠? 공해가 없는 친환경 차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점점 더 갈수록 정부 지원과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공기 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친환경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이걸 한번 수익을 차익 실현 한번 나갔죠. 1차로 한번 여기서 급등했을 때 한번 잘라먹고 다시 매수 또 해서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추가 매수한 사람도 지금 수익이 나 있습니다. 이때 한번 일부 한번 잘라먹고 다시 내려왔을 때 추가로 사라 그래서 또 사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때 샀은 사람은 손실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수익이 확실하게 넘어가서 수익이 커졌고요. 처음부터 산 사람들은 지금까지 팔지 않았은 사람들은 굉장히 수익이 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풍국주정을 이미 사서 매수해서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122%? 그 정도 나 있을 겁니다. 우리 꾸준히 들고 가는 종목이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이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바닥에서 중소형주 장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 배당 종목으로 지난번에도 다 알려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종목은 지금 오늘도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고려 신용정보. 참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습니다. 배당 받으려고 매수해서 지금까지 벌써 상당한 수익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만뿐만 아니라 이미 알려드렸듯이 배당 종목이 하나 더 배당 수익률이 괜찮아서 이걸 매수해서 강하게 들고 왔는데 오늘 상당히 큰 수익을 주고 가죠. 자, 그러면 해서 끝날 것 같지는 않죠. 자, 중요한 것은 배당 수익률이 좋아서 지난번에도 하나 무료 방송에서 이미 알려줬던 종목이 있었죠. 배당 수익이 상당히 높다. 그것이 하이트 진로.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아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를 조정받았을 때 배당받으러 간다고 배당 수익률을 노리는 것도 괜찮죠. 배당 수익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간다면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 물론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아직까지 유효한 것이 누구냐면 KT 통신주가 5G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네, 가장 업종이 강하면서 나가는 종목. SK텔레콤 오늘 떨어졌나요? 그 다음에 LG, 유플러스도 아직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지금 매물대에서 고점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좋은 일은 또 조만간 벌어지겠죠? 자, 이것이 중요한 투자의 맥을 잡아가는 방법인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업황에서 가는 종목이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팁으로 드려 블로그에도 올렸는데요. 이제 경남제약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공시상 이게 공시상 상장 실질 들어가면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겠다. 차트상으로는 아무리 봐도 부실이를 찾기가 어렵죠. 자, 이걸 보면 여러분이 그죠? 차트상으로 얘가 부실이 돼서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잡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문제가 되는 것이 잘 보시면 팁으로 하나 드리겠는데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재무 분석을 특별히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상장 폐지를 밟고 차트상으로는 아무것도 부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잡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이 그럼 템플턴의 식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매수 전에 반드시 기업의 재무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감자나 상장 폐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 기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재무 분석을 보면 이제 또 무료 방송에서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자, 이 자체로 보면 일단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죠. 영업이익이 50억 37억의 적자로 갔고요. 그죠? 거기다가 유보율도 지금 199%에서 마이너스 41%까지 자기 자본을 지금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런 것을 배우고 나서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재고 재산이 지금 54억인데 68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12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은 이미 149억에서 134억으로 거의 얼마요? 10매덕이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기업이 점점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영업이익을 내고 매출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내기 위해서는 채권이 늘어나고 재고가 줄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채권과 재고 자산이 같이 늘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물건을 팔고 외상값을 나중에 받는다는 얘기에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고는 늘어나면서 매출 채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물건이 안 팔려서 지금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영업이익이 부전해하면서 얘가 상장 폐지로 가는 이유는 보면 자, 순이익이 엉망이죠. 작년에 34억 적자에 올해는 벌써 117억입니다. 그러니까 얘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고 재산을 갖다가 과다 계상해서 매출이 늘린 것처럼 조작한다 그러면 바로 분식회계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겨서 기업 분석 없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결국 좋은 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분식회계 가는 기업들은 굉장히 위험해서 지금 오늘도 이제 나왔던 것이 바로 대호 AL. 자, 여러분이 절대로 재무 분석 없는 투자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그것은 왜 그러냐? 자, 한번 보시죠. 얘도 이제 정지당했죠. 또 위험했죠. 자, 그럼 돈을 못 벌고 유보율은 점점 까먹고 그다음에 경남제약 그랬죠. 자, 이제 그다음에 이 대호에일은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또 하나는 마제스타. 자, 얘도 이제 상장 폐지로 가는데요. 역시 영업이익이 3년 이상 적자 기업에다가 유보율을 까먹고 그죠? 성장 가치 ROE는 계속해서 적자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장 폐지로 가죠. 그럼 얘도 한번 가서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예. 자, 얘도 상당히 자본금이 지금 227억에서 있는데 자본총계가 예, 348억이지만 영업이익을 지금 당기순이익에서 자그마치 1년, 2년, 3년, 4년째 역시 순이익을 못 내는 부실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상장 폐지로 하고요. 상장을 유지했지만 대한전선도 상당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감자를 두 번이나 했죠. 그럼 얘가 돈을 잘 버나요? 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언제나 당기순이익, 그다음 순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5년째 지금 순이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차트로는 절대로 잡아내지 못합니다. 기업 분석을 안 하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예, 이번에 벤저민 그램도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주식을 안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은행 갖다 자본이 넣어두면 이자라도 받지만 부실 기업을 샀으면은 여러분은 정말 깡통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죠. 이것도 지금 감자를 두 번이나 한 기업입니다. 그 주가가 싸다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죠? 두 번이나 감자를 해서 개인 투자자를 굉장히 아프게 했는데 또 다시 매수한다면 위험 속에 빠져드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이 기업 분석 없는 투자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요. 꼭 하고 싶다면 최소한도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저는 강조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수소차가 여러분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 어떤 거냐?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은 반드시 하고, 아무리 기업 분석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역시 피터 린치입니다. 여러분이 명인이 얘기를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깡통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실 기업을 매수하지 말고, 정말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서 행복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경남제약에 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엄청나게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은 다 결국은 뭐냐 하면 차트로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재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돈을 꾸준히 버는지 또 하나가 여러분이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차마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종목도 역시 계속해서 재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채권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행복 투자를 해서 반드시,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 거의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나를 돈 벌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식을 사는 순간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두 가지를 반드시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 두어서 주식을 분석하고 매수하면 여러분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내일 또 마감 방송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수익 나는 행복한 투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아울러 역시 열심히 예,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